예, 3m에. 예. 이거 왜냐면 이게 48mm 파이프 아닙니까? 예. 우리가 그 땅바닥 뚫는 게 있어요, 드릴이. 예. 그걸 뚫어서 원봉을 세우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예. 저는 귀찮아 갖고 이게 그냥 한 80전을 그냥 오한마 지냈어요. 오한마. 예. 오한마로 박았다고 그냥 생땅을 박았다고 그냥. 예. 그러니까 힘이 많이 들겠죠, 당연히. 예, 예. 박아가 줄을 쫙 튕가가 다 잘랐어. 근데 잘라. 지금 예. 보시면 여기 나 있는 게 요 높이 다르고 저 뒤에 높이 그렇지, 그렇지. 조금 틀린데도 실제는 맞다, 그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땅이 안 바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붙을 예. 수 없죠. 수평,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수평 뭐라고 하지, 수평계. 수평계 무조건 돼야지. 무조건 돼가지고 이제 예. 그래야 위에 저걸 수평도 맞추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맞추고. 밑에만 수평을 맞춰버리면 얘는 똑같이 3m로 다 잘랐다고 지금. 예. 똑같이 3m로 다 밑에가 맞아버리니까 꼽으면 맞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수평, 이 수평, 그리고 그치. 이 수평만 잘 맞추면 위에 수평을 잘 가면 다 맞게 돼 있어, 이거는. 어찌됐든 사장님 혼자 이걸 만드셨다, 그죠? 이런 걸 하면 잘 하시는구나. 혼자는 저는, 쉽지 않아요, 저는... 사실. 혼자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위에 올리는 거는 혼자 올리기는 초보자들은 뭐하지, 사실. 안 해본 사람들. 그렇다 하면 한쪽에 이렇게 공간놓고. 예, 저야 이거는 뭐 10년 이상 지었으니까 할 줄 아는 거고. 아, 가장 중요한 거는 밑에 이제 수평 맞추는 그렇죠. 거. 그것만 해놓고는 거리는 이제 뭐 자로 되면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중심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 폭이 맞아야 되잖아요. 예, 예, 예. 이거 밑에를 예를 들어가지고 네모 반듯하게 정확하게 마야 위에 곡간이 정확하게 올라간다고. 아, 예. 곡간. 그렇잖아. 이게 지금 5.5m라고. 예. 여도 5.5m면 끝에도 5.5m 돼야지 일자로 쫙 갔을 때 이 곡간을 재단을 했을 때 정확하게 예. 5.5m가 나온단 말이에요. 요런 건 아시바 요 파이프는 어디서 구입할 수 있고? 아시바야 뭐 사야죠, 이거는. 그냥 어디 딴 데 파는 데가 있어요? 아시바는 아니죠. 아시바는 지금 살락하면 이거 아마 6m짜리 28,000원씩이라 할 거예요, 아마. 비싸요, 지금은. 고가는 얼마 정도 했죠? 고가는 요게 지금 한 개당 요번에 맞추니까 예. 13,000원씩. 한 개 13,000원. 5.5m인데 6.3m를 잘랐을 때 6.3m 굽혔고 굽혔을 때 5.5m가 나오는 거고. 요거 위로 아로가지니까. 근데 이건 어차피 예. 이 업자들은 다 알아요. 고가 예. 하는 업자들은 다 알아, 이거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보자. 이게 한 칸당 얼마나 거리 뒀어요? 아니, 요거는 지금 의미 없고 요거는 왜냐면 우리 지게 쳐들어가라고 이렇게 그냥 한대로 2m로도 이 앞에는 저희는 안 막아요. 예. 뒤에는 보세요. 뒤에는 2m에 하나씩 있잖아. 아, 그죠? 예. 근데 뒤에는 어차피 막을 거니까. 2, 근데 4, 6. 8, 10, 13에 되나네. 예, 아, 예. 공간은 다 비울 거거든, 저희는. 예. 그러니까, 하우스를 칠 때 저렇게 디귿자로 다 막고 위에만 예. 막을 거예요. 앞에는 맞아, 다 키 하나, 맞아, 저희는. 맞아. 왜냐면 이거 박스 맞아요. 창고거든, 저희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게차가 들어가려고 이렇게 넓게 그냥 해놓은 거고. 예. 근데 요거는 이제 거의 보통 3m쯤 되고, 이게 4m 해버리면은 얘가 좀 쳐져요. 아, 이걸. 폭을 예, 그러니까 3m 이상은 하지 마라. 예, 이거 예. 4m 하면 좋지. 예. 왔다 갔다 하기에 좋지. 그렇죠, 근데 그래 버리면 이게 좀 아시바가 좀 쳐진다고. 아, 전면 우리가 이제 출입하는 곳에는 그렇죠. 3m 정도로 해야지. 4m 하면은 쳐진다. 그렇죠. 위험하다. 예. 요 위에 이제 중심 저거 아시바가 3m만 해도 뭐 지게 쳐들어가고 다 들어가 다 되죠. 다 되죠. 맞아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예. 오늘 뭐 이렇게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사장님이 이런 예. 거부터 질러 가는 게 아니고 예. 작은 거부터 이제 저는 계집부터 집으려고 용접도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집으면은 예, 예. 용접기도 안 그래도 이번에 용접 봉도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사놨는데 용접기는 있었는데 아 혹시 기농 10년 좀 더 됐죠. 예. 근데 아직 용접을 안 해보셨다고요? 예, 그렇게 전부 다 한번 맡겼어요. 아이고 해보셔야 돼. 예, 예, 용접기 뭐 예, 사실 예. 얼마 한다고 뭐 그러니까 예. 처음에 저도 뭐 되나 지지면 씨발 다 붓고 막 아시바 같은 게 이렇게 되는 거 근데 하면 실력이 하면 빵꾸 다 나 처음에는 해봐야 돼요. 찌지다 그렇지. 보면 돼요. 그래도 뭐. 그래도 뭐 있는 눈에 아다리 한 두 번 걸리보고 그러면 이제 된다 그. 예. 그러니까 그래 요 명 위에 덮는 거는 결국은 좀 두꺼운 걸로 덮겠다 그죠? 아니죠 무조건 0.1. 0.1. 0.1. 0.1 하고 그 다음에. 차각막. 차각막. 네. 아, 차각막은 옆에 있는 저걸로. 그렇죠. 이중으로 위로 그냥. 덮고, 차각막 덮고, 이렇게 가는 거지. 예. 그러니까 차각막은 이제 그늘 만들으라고. 그렇죠. 하는 그렇죠. 그렇지. 맞아요. 그늘이 필요 없으면 차각막은. 그 저쪽으로 여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뭐, 어떻게 처음 뵙기도 했는데, 전 이리가 좀 맡기고 싶다만은, 제가 지금 요번에, 지금은, 딱 지금 요 정도 사이즈가 지금 마당이 요 정도 사이즈가 나올 것 같은데, 그니까 지금 딱 재보시면은 13m 평수를 딱 보면 요거는 얼마죠? 여기도 뭐 2m인가? 그러니까 지금 5.5 곱하기 14 곱하기 0.324 때리면 이게 지금 25평이에요 정확하게. 아, 25평이구나. 25평이 나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는 뭐 자재는 저는 원래 다 있으니까 있는 자재로 썼는데 이걸 만약에 업자 불러가 짓는다. 예. 이것도 비싸다 그죠? 얼마겠노? 잠깐만 얘 대충 이건 대충 계산 나와야. 28,000원 곱하기 30번 84만원 플러스 50만원 플러스 업자 부르면 이거 자재값만은 200만원 거기에다가 기본 자재, 기본 자재 이거는 뭐 200만원. 업자가 아니든 있든 이건 현재 그렇죠. 자재 가격 자재값만 네. 200만원 그리고 그다, 업자 붙이면은 예를 들어 걔를 보통 20만원 잡으면은 60만원에 몇 명 와 올 건가? 3명 와가지고 지면 한 이틀? 아니 근데 지금 얘들이 보통 부르는 게 지금 보면은 요런 거는 200에 한 500? 500 정도는 해야 네. 500까지는 잘하면 쉽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500은 무조건 부르기라. 아 카바는 카바 지금 이야기 꼭 계산 안 했는 거잖아요 금방 그죠? 그러니까 비닐까지 다 계산해가. 아 그래요? 계산해가 비닐값이 요 정도 하면은 비닐하고 차각 말한다면 한 50만 원 돈 나오거든요. 예예. 예. 그래 지금 뭐 맞아. 참 기술 매 이거 딱 주문 딱 다 된 거니까는 기술 좋은 사람들은 이틀만 하면 피니싱 한다 그죠? 이 정도면. 한 세 명에서 붙으면 이틀이 뭐 원래 방 내지 방 내야지 가들은 그게 돈인데. 그렇지. 세 명에서 이틀 만에 끝내야지 얘도 끝내야 돈이 되죠. 그렇죠, 맞아. 네, 안 그래버리면 하루 더 붙으면 인건비가 얼마인데. 맞아. 그 답이 없지 이거는. 그래도 그 대장은 그래도 20만 안 되고 한 30만 하겠지 뭐. 되죠. 한 40만원 더 돼야 돼. 맞아. 결국은 한 명당 25만원 이상은 돼야 되네. 결국 주인이 제가 해준 뺏기는 사람은. 네. 맞아요. 여기까지만 촬영하겠습니다.